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지난주에 제가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맞습니까? 테스트는 좀 미안하게 손글씨로 나갈 거예요, 아마. 이 워드를 치면은, 그게 이 공간 배치, 우리 학생들도 필기해봐서 알겠지만은, 이게 막 줄이 딱딱딱 안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손글씨로 써가지고, 약간 그러니까 뭐냐, 제가 글씨를 되게 잘 쓰는 편이지만, 그죠? 그래서 글씨로 써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. 아시겠죠? 그죠? 그리고 그 테스트는 제가 오늘 유도체까지 한 다음에 한꺼번에 테스트를 드릴게요. 왜냐면 유도체랑 연결이 쭉 되니까 타나소 유도체까지, 그죠? 그리고 다 고분자 화합물은 따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 테스트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도 왕성하게 하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제가, 최대한 카페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,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되게 좀 뭐랄까, 빨리빨리 대처가 좀 안 돼요. 그래서 그때는 좀, 간단한 질문들은, 통화하면서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여기 카페에 가만히 들여다보면, 우리 학생들이 질문 올리면, 우리 카페처럼,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숨은 고수들이 되게 많죠, 그죠? 몰라요? 카페 안 들어가 봤어요? 카페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제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질문을 딱 올리잖아요, 그죠? 그러면 답변을 같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답변을 되게 많이 해줘요. 근데 그 답변이 제가 봐도 굉장히 고급진 답변들을 되게 잘해줍니다. 특히 그리고 수업 내용을 거의 카피 떠가지고 답변 달아주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권장해 드리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어보고 싶다. 그리고 빨리 물어보고 싶다. 그죠? 왜냐면 카페는 소요일이 짧으면 하루 또는 제가 어느 재수 좋은 학생은 올리자마자 제가 답변한 날도 있어요. 왜냐면 들어갔는데 맨 위에 이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줬더니 그 학생도 아직도 나가 있지 않은 들어와 있는지 고맙다고 이제 답변이 온 적이 있었는데, 그런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답변을 좀 빨리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. 그죠? 근데 좀 빨리 답변을, 알고 싶다. 그런 학생들은 제 핸드폰 번호를 딱 저장해 놨다가, 그죠? 문자를 주세요. 문자를 줘서, 저 누굽니다. 대방 열림의 수업 듣는, 이름까지 밝히실